하루 한 편 시 읽어주는 남자. 2021년 7월 17일 재현절입니다. 하루 한 편 시 읽어주는 남자 20번째 시는 고산 윤선도 선생의 오우가입니다. 낭송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가 고산 윤선도 내 버디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귀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바퀴 또 더하야 뭐 어떠리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랄 자로한다. 바람소래 막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좋고도 그칠 리 없긴 한 물뿐인가 하노라. 곧은 무슨 일로 피며서 시디고 푸른 어이하여 푸른한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닐산 바회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곱히고 치우면 입디거 소라 너난 어띠 눈설이랄 몰아난다. 구천에 풀이 고단줄은 글로하여 아노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곱기난 네 식이며 속은 어이 비엇난다. 더럽고 사시에 풀으니 그를 좋아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밤중에 공명이 너만하니 또 있나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고산 윤선도 선생은 조선 중기인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해 전에 태어나셔서 광해군, 인조, 효종을 거쳐 현종 때까지 85세를 사셨던 관리이며 시인입니다. 시와 글로는 송강 정철 선생과 함께 조선시대 양대 거목이라 할 수 있으나 당파싸움에 밀려 대부분의 삶을 귀향사리로 보냅니다. 오늘의 시인 오우가도 귀향사리가 잠시 풀렸을 때에 쓰여진 연시조입니다. 오우가는 당파싸움에 너무 지쳤는지 그만 사람들과 멀어져 대자연의 품에 들어가고픈 선생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벼슬도 그리 높은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돌아가신 후 이조판서에 봉해졌고 정조대왕의 특명으로 선생의 작품이 고산 6호로 편집되어 어부사시가 등 75수의 시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7월 17일 오늘은 재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시작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재헌절 한국의 탄생화는 법이 대나무처럼 항상 푸르러 정의롭고 휘지 않고 올곧을하고 대나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를 대나무가 들어간 오우가로 정해보았습니다. 이미지로 사용된 대나무길은 안양천 의왕 고천 구간에 조성된 대나무길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계신다면 한 번쯤 방문해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